안녕하세요. 미국튜브 카메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0년도에 100만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카메라를 소개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카메라 바디만 다르기 때문에요. 렌즈 구입식 100만원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항상 구독하시고 시청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소니 A6400입니다. 지금 현재 89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하고요. 24메가픽셀 CMOS APS-C 센서로 3인치 틸트형의 터치스크린으로 ISO 32000 초당 11장 하이브리드로 4K로는 30프레임 영상시간 제한 없다는 점이 소니 A6400의 큰 장점입니다. 영상은 크리스피하고 디테일과 샤프함을 나타내서요. 그냥 영상을 찍고 바로 사용을 해도 좋은 카메라이죠. HD로는 120프레임까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초당 11장이기 때문에 웬만한 액션 영상이나 이미지를 찍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지는 14비트 RAW 이미지가 가능하고요. 영상은 베니스 사이언스라는 기능이 있어서요. 색감과 스킨톤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주는 카메라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 제일 뛰어난 것은 저조도 모드가 대박입니다. ISO 2만까지 해도 영상과 노이즈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뛰어납니다. 오토포커스라는 초점 영역이 425개 얼굴인식 아이 오토포커스, 동물 아이 오토포커스까지 있고요. 저도 캐논 유저이긴 한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소니 오토포커스가 더 낫다는 생각 또한 들기도 합니다. 트래킹 기능이 빠르고 정확한데요. 소니는 AI를 기본으로 하는 오토포커스 시스템으로 다른 회사보다 오토포커스에 관해서는 조금 앞서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디 디자인은 콤팩트한 사이즈로 손쉽게 작은 가방에도 들어갈 수가 있으며 180도 틸트형으로 되어 있어서요. 셀피 모드에도 정말 좋고요. 180도 틸트형의 장점은요. 영상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찍게 되면 렌즈 위쪽에 모니터가 있는데요. 시선 처리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옆에 있게 되면은 시선이 옆으로 가는 것을 보이기에 영상을 보면 표시가 나거든요. 그런데 단점으로는 마이크를 달면 스크린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 프레임을 구입을 하셔서 마이크 장소를 좀 바꿔주셔야 합니다. 배터리 시간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예산 안에 들어오는 카메라에게 배터리를 두 개 정도 더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캐논 유저로서 다른 카메라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소니 A6400일 듯 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구입을 해서 콘텐츠나 다른 사진을 찍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카메라이죠. 두 번째로는 후지 XT30입니다. 26메가픽셀 제일 큰 장점은 56 RAW 이미지 버퍼가 있어서요. 스포츠 사진에도 뒤지지 않는 카메라입니다. 4K로는 30프레임, Full HD로는 120프레임으로 찍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F-LOG로 찍히는데요. 사실 F-LOG가 컬러 그레이딩으로는 소니의 S-LOG, 뭐 캐논의 뭐 C-LOG보다 더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다는 점과 후지는 먼저 영상을 중심으로 시작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50년대부터 70년대 그 사용한 그 색감의 진함과 시네마틱한 그 점과 빈티지한 점이 뛰어나며 그것을 디지털 카메라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후지의 색감과 빈티지함이 어떻게 보면 유니크한 점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가려지는 카메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물 중심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저는 캐논이나 니콘을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사물 중심이나 음식을 찍는 분들에게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도 될 만한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오토포커스에서는 많이 약합니다. 싱글 포커스는 괜찮은데 오토포커스 트래킹에서는 많이 약하기에 브이로그에는 조금 뒤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나 후지 카메라는 시네마틱한 영상에는 강하다는 것, 카메라를 보시면 빈티지한 느낌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모던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요. 7080적인 느낌으로 저도 하나 장식용으로 가지고 싶기는 합니다. 느낌이 빈티지하다고 사양까지 올드하지는 않습니다. 배터리 라이프에 관해서는 그냥 괜찮은 정도고요. 일단 하루 촬영을 나가면 여분으로 한 개 더 가지고 다녀야 할 정도 뭐 그 정도죠 뭐. 그러나 여분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을 뭐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캐논 80D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산이 100만원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이거 사셔도 돼요. 그런데 카메라값은 1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렌즈까지 하면 조금 더 나가겠죠. 여러분이 브이로그를 하시던 영상을 찍던 사진을 찍던 그냥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찍기에 적합한 카메라입니다. 그만큼 배터리도 오래 간다는 이야기겠죠. 24메가픽셀 CMOS APS-C 센서로 디짓 6 프로세서에 초당 7장을 찍을 수 있고요. 사진보다는 영상에서 그 힘을 발휘하는 카메라입니다. Full HD로는 60프레임으로 디자인을 보셔도 영상용으로 마이크 장착이나 브이로그를 위한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드로 열리는 스크린으로 항상 영상을 어떤 앵글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좋은 카메라이죠. 그런데 캐논 80D 같은 것은 중급 이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카메라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 다음 레벨로 좀 가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좋죠. 캐논이 자랑하는 듀얼 픽셀 오토포커스로 작은 바디에서 나오는 샤프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와 이어폰 아웃풋이 있어서 영상을 찍으면서 오디오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듀얼 픽셀 오토포커스, 오토포커스 트래킹, 뭐 얼굴 인식까지, 뭐 여러가지 뭐 타임랩스까지 일반 영상 촬영으로 필요한 건 거의 다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캐논 EOS 200D2이고, 지금 100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면 번들까지 해도 100만원이 안될 거예요. 이 문제를 위해서 컴팩트하고 보급형으로 나온 카메라로 24메가픽셀 CMOS APS-C 센서 DG8 프로세서로요, 셀피가 가능한 또 회전형 터치스크린 ISO는 25,600, 또 초당 5장까지 아이 동영상 오토포커스 듀얼픽셀 얼굴 인식으로 4K 24프레임, 4K 뭐 타임랩스까지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SD카드 사용이고요. 입문자 또한 셀피를 많이 찍는 분들을 위한 만큼 SNS 공유, 뭐 블루투스 얼굴 인식까지 아마도 제일 간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닐까 합니다. 제 채널에서 200D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가 좋은 카메라로서는 200D, 그리고 조금 더 예산이 있다, 100만원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200D 그 세컨 제너레이션, 뭐 미국에서는 레벨 SL3라고 하는 카메라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캐논 EOS OD Mark III입니다 22메가픽셀 CMOS 풀프레임으로 DG5 플러스 프로세서로 광학식 뷰파인더가 있고요, ISO는 25,600, 초당 6장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풀 HD 30프레임으로 찍을 수가 있고요, 메모리 카드로 듀얼 슬롯 SD와 CF 카드가 사용 가능하고요, 오토포커스 트래킹과 얼굴 인식으로 지금 100만원 이하, 중고는 약 한 80만원 정도 선에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제 생각으로서는 DSLR 베스트셀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이 캐논 OD 시리즈에서도 최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OD 막4가 나왔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3의 애착이 더 갑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미러레스 카메라로 넘어가는 가운데 저도 방출을 할까 하다가도 못한 카메라인데요, 12년 캐논 생활 중 8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정말로 소중한 카메라이죠. 2012년에 출시가 된 OD Mark III는 중급자, 뭐 고급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RAW 파일이 가능하고요, 오디오 아웃풋으로 영상을 찍을 때도 모니터링은 가능하나 스크린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셀피보다는 일반 영상이나 아니면 B로를 찍는데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카메라 자체는 묵직한 감이 있어서요, 여성분들에겐 솔직히 좀 클 수가 있습니다. 뭐 OD 100톤까지 하면은 완전 뭔가 있어 보이고 프로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도 들고요. 지금 8년이 지난 2020년도에도 영상 사진으로 뭐 100만원에 전혀 아깝지 않고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는 지금 영상은 다른 캐논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진은 항상 OD Mark III로 얼마 전에도 인물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항상 카메라 추천하는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결국 계속해서 캐논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캐논을 사랑하는 유저로서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요? 캐논 보고 계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카메라 소개를 하였는데요, 이것도 조금 예산이 비싸다 하실 경우 50만원에 추천하는 카메라 영상이 또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밑에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드린 5개의 그 카메라뿐만 아니라 정말로 좋은 카메라도 100만원 이하로 사실 수 있는 카메라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카메라 5개, 오늘 소개한 그 5개의 카메라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사용하기 편하고 또 가까이도 친근감이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요. 다른 분들도 많은 여러분들의 그 추천하는 뭐 100만원 이하의 카메라가 혹시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과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면서 더욱더 카메라를 사랑하는 그런 이 그룹,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 이 채널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는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